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황민영 매니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하셨나요? 세트리온이 헬스케어요. 세트리온 헬스케어. 네. 네. 매수 가격하고 기준이 10만원에 네. 10만원에 10% 정도 돼요. 10만원이요? 7만원이요. 7만원이요? 네. 언제 사셨을까요? 언제 사셨나요 혹시? 아니에요. 아니에요? 산지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아. 네. 제가 그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에 대해서도 이제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네. 그 상담을 좀 많이 해드렸는데 그때마다 말씀드렸던 건 이제 주가가 빠졌다. 이거는 다시 결국 올라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갖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역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아마 방송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라왔고 현재 주가가 어제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네, 네. 어제 올라온 이유도 결국 공매도. 이 공매도 공격을 많이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세트리온과 뭐 세트리온 헬스케어, 세트리온 제약 이런 회사들이. 그래서 그 효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고 저는 어제나 오늘 아침에 올라갔다 떨어졌죠. 약간 네, 좀 오늘 아침에 팔까? 약간 팔 거 약간 후회도 되실 것 같아요. 그죠? 그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오. 네, 아니 그 생각은 안 하고 좀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 파신 거잖아요. 그죠, 지금. 예, 예. 근데 이제 예. 보통 아침에 올라갔다 떨어지면 계좌를 보면 아침에 올라갔을 때는 수익이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예. 마이너스로 바뀐 거니까 보통 예. 그래서 이런 생각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진실된 마음으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친하게 딱 그때 예.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팔고 지금 다시 사면 그쵸. 좋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그게 그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지금 이제 시청자분께서는 이걸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가져가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 종목은 지금 어제 반등으로 끝날 종목은 아닙니다.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건 당연한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 7만 원에 샀는데 뭐 그때도 비싸게 산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봐야 돼요. 이 종목은. 그러면 지금 이 기업은 최소한 저는 7만 5천 원까지는 그냥 가져가시는 게 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7만 5천 원. 네, 안 파시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뭐 오늘 아침에 팔았다 오늘 지금 못 사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7만 5천 원까지 왔을 때 그때 뭐 나중에 합병까지 그냥 가셔도 상관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까지는 뭐 끌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수익인데 그러면 수익에서 그냥 7만 5천 원에서 나오자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좋은 결과 나오시기 바랍니다.